영주시가 동남아 메콩강 경제 권역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름 옷감인 인견과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홍삼을 두고 주산지인 영주시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영주를 방문한 호치민시 경제사절단은 5년간 5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규모의 농특산물 수입이란 빅딜에 합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12월엔 우선 30만 달러 규모의 첫 선적이 진행됩니다. 호치민시 구치현에 조성되는 하이테크 단지엔 인삼 가공 합작 공장도 추진됩니다. 동남아 메콩강 경제 권역의 거점인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생산 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시는 이런 흐름을 타고 구치현 하이테크 단지에 첨단 농업 연구 개발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인견과 홍삼을 전략 상품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영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주시와 호치민시 간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 풍기 인견과 인삼 브랜드의 동남아 진출에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견과 인삼이 앞서서 베트남 바닷길을 열면 한우와 닭, 사과, 자두 같은 특산물의 편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거래로 6천억 시장을 만들어낸 영주시와 호치민시가 앞으로 또 어떤 빅딜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